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니세마라 19회차 교육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면 이제 됐습니다. 19번이면 이제 많이 기다렸죠?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이번 뜰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19번 하면 어때? 교교가 나올 건데. 그잖아. 교교가 나올 건데, 뭐 어때? 괜찮아요. 그동안 몬스터 구경하느라, 좋은 경험했죠? 좋은 구경했죠? 많은 몬스터들을 구경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교교 얼굴 볼 때도 된 거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전투. 자,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자, 랭크업 됐고요. 마법사 1개. 초반에 오는 마법사 5개로 교교를 뽑고 말겠어. 이번에 뽑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번에 뽑습니다. 19번째. 근데 요거 유튜브에 올릴 때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지? 어느 정도의 편집은 해야겠죠. 좋았어. 느낌이 좋다. 왠지 필이 좋네. 항상 필은 좋았지만 오늘은 더 좋네. 저한테는 촉이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런 어떤 촉이란 거 아십니까? 촉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있어. 어떤 이런 말로는 할수 없는 이런 어떤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남다른 그런 촉이 있어요. 근데 이번 19번째라고 제 촉이 아주 민감하게 감지를 하고 있네요. 촉이 있는 라이너, 촉이 살아있는 그런 라이너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보다 촉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나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참 촉이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 이상의 촉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라운의 스타트야. 이 사람 어떻게 해? 아르라운의 스타트야. 나 아르라운의 나오면 버렸는데 아르라운의 스타트라니. 아, 가슴이 아프다. 제가 교고를 뽑아서 친구 해드릴게요. 아르라운의 스타트.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진짜. 아, 아르라운의 스타트 어떡하냐, 진짜.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또남 걱정 많이 하거든요. 아, 아르라운의 스타트에서 호루스 뽑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르라운의 스타트 안 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 아르라운의 스타트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교로 깔끔하게 스타트해요. 교교가 나와야 스타트하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방송 보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화죠, 강화. 샤이링이 나옵니다. 친구 추가는 하지 않습니다. 강화 합성으로 가요. 강화 합성으로 가서 우리가 티라를 선택을 해요. 오케이는 두번 누르는 거네요. 소재 몬스터에서 샤이링을 선택. 그 다음에 합성 시작. 그 신의 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신의 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신의 손을 발동하지 않았는데, 진짜 신의 손까지 발동하면 밝히네. 제가 신의 손까지 발동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은 신의 손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의 손을 발동하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게임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꾸 교교가 저로 하여금 그동안 숨겨두었던 신의 손을 사용하게 만드는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 손, 한 번의 악수로 교교를 뽑아내는 그런 어떤 신의 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제가 또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 뭐하고 있니? 가겠습니다. 신의 손. 좋습니다. 중간에 발키리가 나온 것도 참 좋았어요. 자, 이번에 신의 손 보여드릴게요. 신의 손. 촉이 있는 남자 라이너의 신의 손. 자, 마지막입니다. 치오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신의 손 발동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깰게요. 요거 마지막 판. 자, 초반에 스킬을 사용하고.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은 항상 좋지만. 됐다! 끝났다! 끝났다! 드디어 갑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정말 고대해 맞지 않으셨던, 신의 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왼손으로 퍼드를 했거든요. 제 신의 손은 오른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으로 황금용의 손을 넙죽 잡아 주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레어에그 라이트 카니발 대교 소교. 자, 그 말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무조건 그 말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자, 한 번에 끝낼게요. 한 번에 끝낼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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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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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너 시끄러. 시끄럽다고. 카오스 데빌 드래곤. 죽어버려. 죽어버려. 너 같은 놈은 데빌이한테 먹혀도 싸다. 데빌이한테 먹혀버려. 나쁜 녀석. 그 말이었는데 도금이었어. 놈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건 여기까지는 준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자, 걱정 마세요. 이건 다 준비였을 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 왔네요. 네, 그렇죠. 다 아시죠? 20회차. 20회. 네,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 20번째엔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하고 계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회차엔 나옵니다. 네.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가자. 실망하면 안 돼. 라이너는 귀엽습니다로 가겠습니다. 대교 소교를 뽑겠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20회차. 20회차. 이번 20회차에는 분명히 대교와 소교가 나오겠죠. 왜냐면 대교 정도면은, 대교 소교 정도면은 20번 정도는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 20번째, 이번이 20번째, 분명히 이번이 20번째입니다. 20번째에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어요. 20번째에는 나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20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뽑기 방송.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영혼마저 지쳐가는 라이너의 퍼즐앤드래곤 리세마라 20회차 교교 뽑기. 이번에는 뽑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꿈꿨다고 말씀드렸죠? 꿈에 대교소교 나왔었다고. 그 대교소교가 있었던 꽃밭의 꽃들이 20송이었던 것 같네요. 20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교소교. 이제 드디어 나올 겁니다. 대교 소교. 그동안 정말 20번이나 보게 해드려서 내가 또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더는 죄송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는 초보자 가이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초보자 가이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보자 가이드 진행할 거고요. 그러려면 대교 소교가 나와야 되죠. 갑니다. 대교수교. 일단은 대교수교를 뽑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교수교 좀 뽑자고 지금 짓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교수교가 나와줘야죠. 디아블로는 요즘 안한지 꽤 됐네요. 가자. 레이컴 마법석 획득 시작이 탐 적과 해결 티라를 선택. 디아블로도 뭐 원하시면 제가 콘텐츠만 만들 수 있다면 되도록 디아블로라면 멀티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도 DR을 같이 하고 싶네요. 왜냐면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디아블로가. 저도 계속 DR을 하고는 싶지만 혼자 콘텐츠를 개발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패치됐다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교도 드랍률 2배입니다, 여러분. 교교도 드랍률 2배. 왜냐? 20회 차니까. 그죠? 대교, 소교 드랍률 2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편성. 내가 리세 마라를 20번이나 할 거라고는 나도 생각을 안 했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대교, 소교 20회차 반드시 뽑습니다. 자, 20회차. 이번에 이번에 뽑으면 그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네. 어차피 뽑을 거니까 어떤 컨텐츠로 할까. 우리 퍼드 방송을 초보자 가이드로 할 건데, 이제 노말 방송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말 던전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브 얻는 방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를 이제부터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이따 한 1-2분 있다가, 그죠? 1-2분 있다가 대교속이 나오면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저 마음이 급해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곧 있으면 안케 카페인데 빨리 뽑아야, 이거 빨리 법석 모아가지고 안케 카페 준비를 하지. 지금 좀 마음이 급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혀야 된다. 야, 블루고블린은 뭐냐? 블루고블린 스타트야? 아니겠지. 아니겠죠. 저는 대교소교 아니면 다 버립니다. 오직 대교소교만 바라봅니다. 제가 또 1편 단심이거든요. 제가 원래 살면서도 1편 단심이었어요. 저는 1편 단심으로만 살았어요, 인생을.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 아시죠? 1편 단심 민들레 캐릭터. 제가 바로 1편 단심 민들레 라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라이너가 있습니다. 1편 단심 민들레 라이너. 그래서 저는 1편 단심으로 대교 소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키가 나와도 버렸고 어부가 나와도 버렸죠. 로키도 버리고 어부도 버렸는데 기린을 못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기린이고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 목표는 대교소규니까. 난 대교소규만 할 거야. 1편 단심. 제가 그 뭘까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진심이 전달되면 그녀는 분명히 내 마음을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된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전화로 한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불러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였죠. 하지만 저는 차였다고 해서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고백을 했어요. 차였습니다. 고3 때도 고백을 했어요. 수능 100일 남기고 수능 100일 남기고 고백했지만 또 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조금 앞두고서 고백했지만 차였어요. 하지만 고3 내내 저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일편단심의 라이너인데
어떻게 대교수교 외에 다른 몬스터를 제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4번 고백해서 4번 다 차이고 끝났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막 눈물이 나시죠? 너무 울진 마세요. 민망해요. 끝. 좋아. 가겠습니다. 잠입. 간다. 저격하겠습니다. 갑니다. 대교소교. 오직 대교소교. 온리 대교소교. 온리 유. 죄송합니다. 대교소교. 오직 너만을. 대교소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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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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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손오공 우와 야 손오공 우와 손오공 손오공 이야 우와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야 손오공 세상에 야 손오공이 나오네 야 끝났네 손오공이 나왔네 어머나 마법소사 야 오셨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나왔습니다 손오공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손오공을 뽑겠다 그렇잖아요 아 진짜 야 손오공 뽑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뽑네요 의지의 라이너 되잖아요 의지의 라이너 손오공 뽑기 20회차 손오공 뽑기 대성공 아 진짜 대단하네요 비트롭을 6개 이상 연결해서 지으면 공격력이 상승해서 최대 4배가 됩니다 비트롭만 많으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무조건 발키리가 있어야겠죠 공격태세가 있어야 되니까 공격태세 있는 공격태세 빛 있는 애들이 좀 있어야겠네요 야 손오공이 나오네 야 야 좋다 진짜 손오공 야 손오공이네 손오공 와 손오공 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못 뽑는다 손오공 뽑는다 야 감동이다 진짜 와 손오공 야 진짜 다른 애들도 넣을 수 있어? 오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있네 야 손오공 코스트도 15밖에 안 돼 어머 플러스 1 손오공이죠 그냥 손오공이 아니라 야 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오공 무조건 된다고 내가 손오공 뽑는다고 처음부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일편단심 손오공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손오공 말고는 다 버린다 그랬었죠 네, 바로 그 손오공 지금 나왔습니다 손오공 손오공은 그냥 싸워도 세고요 아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친구가 이게 아 뭔가 뭐 이런 것만 떠 아무나 데려가 어차피 뭐 아무나 데려가서 야 이거 좋네요 야 손오공 진짜 손오공 최고 좋다 야 여러분들 손오공 하세요 손오공 좋습니다 일단은 빗드롭을 제외한 다른 드롭들을 먼저 없애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 위주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6개 이상 지웠을 때 공격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6개 이상이라고 하면 한 줄입니다 한 줄이니까 이게 마치 판도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판도라 판도라가 왜 판도라가 그거잖아 판도라가 그 대박 한 방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6개 때 파워업을 보시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딱 6개죠 크으, 6개 지웠는데 3배야 3배 야 진짜 야 좋다 역시 손오공
야, 소동공 좋은데. 야. 자, 보시죠. 이 소노공의 스펙. 좋아요 등록. 자, 빗드롭을 6개 이상 하면은, 공격력이 상승해서 최대 4배가 되기 때문에, 소노공, 소노공이라고 하면은 16배 정도 됩니다. 16배 파티. 4배, 4배, 16배 파티. 대교 소교가 좋으냐, 소노공이 좋으냐, 그러면, 대교 소교가 좋죠. 사실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대교 소교, 이 소노공 파티에서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공격 탓에, 이 스킬 중에 공격 탓에 빛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소노공입니다. 이 리더 스킬이 굉장히 좋아서, 초보자도 쓰기가 좋습니다. 초보자도 쓰기 좋고요. 대신 이제 좀 강력한 위력을 내려면 과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과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슬픈 게 뭐냐면 비속성이라는 거. 비속성이라서 비속성의 캐릭터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좀 빗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빗돼지. 빗돼지들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좀 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 일러스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러스트 봐. 어머, 소노공. 나 소노공 뽑았어. 이제 포즈앤드래곤에서 제가 소노공 뽑은 것도 처음이네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소노공이. 자, 여러분 저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노공은 분명히 좋은 리더입니다. 소노공은 추천도 할 수 있는 리더예요. 소노공은 나쁘지 않은 리더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죠. 자, 편안한 느낌으로. 그래요. 제가 대교소교를 뽑겠다. 대교소교를 뽑아서 여러분께 아주 재밌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한 게 또 대교소교이기도 했죠. 하지만 소노공도 좋은 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소노공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노공 참 좋죠. 소노공은 정말 좋아요. 소노공은 짱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소노공을 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퍼즐앤드래곤 초보자 가이드 방송을, 참고로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이제 리세마라 방송이 8회차 정도로, 20회차의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예고편으로 쏘고, 그 다음에 퍼즐앤드래곤 본격적인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대교수교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소노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노공이 좋으냐 대교소교가 좋으냐가 아니라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 가이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소노공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대교소교가 좋겠느냐라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노공으로 하면은 지금 이 여정의 탑을 다 깰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요거를 다 깰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이걸 깨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은 약간 밝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노공으로 하면 요거 다 깰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쓸데없는 것들, 빗드롭끼리 닿지만 않게 해서, 빗드롭. 네, 빗드롭을 모으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소노공 파티는. 소노공의, 스펙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지워봐. 공격은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빗드롭을 모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빗드롭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그걸로 6배 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공격력이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공격력 들어가는 거 봐. 그냥 이거는 일반 던전 파괴. 이거 그냥 파괴죠. 그다음 소노공의 스킬이 뭐냐면
손오공의 스킬이 이제 여의봉 스킬인데 저 여의봉 스킬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만 다 지우고. 아 근데 진짜 공격태세가 참 아쉽네요. 이거 하다보니까 공격태세만 있으면 벌써, 그러니까 스작도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공격태세에 있는 몬스터가 있어야 되고 스작이 잘 되어야 되네. 그게 안되면 안되겠네. 손오공으로 하면은 봐봐요, 이거 여정의 탑 다 깰 수 있고 다음 것도 다 깰 수 있고 다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 손오공 파티는 보세요. 이거 지금 나 논스톱으로 여정의 탑 깨고 이거 아마 겉탑 전까지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겉탑 전까지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셜에서 앙케팔 나왔죠. 제우스 강림이네 이번에. 그 다음에 에코 콜라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콜라보네. 아직 테크니컬 던전에 안 떴는데 테크니컬까지 테크니컬까지 가면은 이런 거 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손오공이 나왔는데 이거를 버리고 얘를, 이 귀여운 아이를, 이 손오공, 남들이 뽑지 못해서 안달한다는 갓카로트 손오공을 버리고 대교수교를 또 리세마라를 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손오공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요? 손오공을 저버리는 것이 손오공을 저버리는 것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오공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손오공 너무 예쁘다.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 공격 태세가 있어야 되네. 그래요. 자,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끊고요.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손오공을 하는지 대교수교를 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손오공도 한 번을 뽑았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시겠죠? 조금 더, 한 번 더 돌리면 대교수교는 뽑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영상을 끊겠습니다.